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여보세요? 아버지. 네, 지금 막이요. 할아버지도 고모도 정 사장의 마음에 드신단다. 신뢰가 간다 그러셔. 그동안 가슴 아팠던 것까지 보상이 될 만큼 행복해라. 알았지? 네, 아버지. 그럴게요. 사장님. 다 왔는데요. 아, 예. 네, 감사합니다. 기준아, 기준아. 아니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요? 너 차에서 잠겨? 어? 아, 그랬나 봐요. 아니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차에서 잠이 들어. 어여, 빨리 내려. 예. 야, 여름이길래 당장이지야. 겨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왔냐? 예. 들어가. 어서 올라가. 나 약속도 갔다 올게. 다녀오세요. 그래야. 일어나요. 일어나. 누나 시시. 안 되네 시시. 안 됐구만. 바나나. 누나 시시. 알았어요. 오후 이식.
어디 있었는지 이제야만 아줌마 대파 그렇게도 많이 5단? 네, 5단 너무 많더라 4단 아줌마 4단? 아이고 벌써 알아들었어 보긴 좋지만 그 너무 마누라 치마폭이 쌓여다는 거 아니야? 아 마누라 아니 아줌마 우리 인꼬부 같아요? 아니 공처가 같아 에이 공처가 아니라 똑소리 나는 마누라를 사랑하는 애처가 그래 좋다 이거 호박은 덤이야 지금처럼 평생 위아부들 살아 어? 오케이 나도 기본이다 나 아줌마랑 여기 단골 튼다 아니 벌써 단골 텄던 거 아니야? 아 내 노래 이거면 단골이지 뭐 단골이 별거야 아유 그건 아니지 아줌마 눈에 익은 건 내 잘생긴 외모 때문이고 단골 튼 건 다른 차원이지 아이고 자기 신랑 왕자병 있다 고쳐 데리고 다녀 아유 우리 신랑 진짜 잘생겼잖아요 가지가지 혼다 우리 집에 대패 없으니까 계속 닭살 돋는 소리 할 것 같으면 얼른 갖고 가 양배추하고 마늘 그렇죠. 낙지로 메뉴를 개발할까? 낙지가 얼마나 비싼데 아저씨 오징어 껍질 벗겨주세요 네 야 이거 봐봐 얘 못생긴 애들이랑 똑같다 어? 안 속아 아, 봐봐 이게 입이랑 눈이랑 이게 비슷해 이게 완전 너야 야 지금 네 눈에 콩깍지 씌어서 내가 제일 예뻐 보인다는 거 알아 유정아 머리 아프지? 얼른 돈이나 내 유정아 이걸 내가 집에 사가서 찜쪄 먹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냐? 아귀찜 먹는다고 하지 뭐라고 해 틀렸어 이런 걸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비극은 방지해야겠지 오징어 얼마예요? 무겁지? 그러게 같이 드시니까 내 마누라 내가 위해야지 에이, 마누라 시원한 냉커피 한잔 타봐라 어 어허 네 서방님 그래야지 응 은철아 너 아프지? 어 엄마 엄마 인보시 시방 문장면요 아줌마 노크를 하고 들어오셔야죠 노크? 아니 라면집에 노크하고 들어온 사람 있단가 아이 너희들 날도 더운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러고 주둥이 박시기 하면 주둥이 땀띠 안 날란가? 냉커피 드실래요? 우리 냉커피 마실 건데 왜? 냉커피를 시원하게 주둥이 땀띠 안 나게 마사지 하려고? 아줌마! 그래요 냉커피 주고 우리 오늘 열심히 해보자 응? 응, 그만 것들 같아.